회장이요? 시회장. 여성단체 회장. 누구 여성단체 회장 그거지. 여성단체 시회장은 누구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포천 불교연합회 회장 왕산입니다. 포천은 왕방산, 수원산, 한월산, 대금산, 명선산을 비롯한 아기자기한 산들이 산재에 있는 문화의 도시입니다.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 한반도의 평화의 거점 도시 포천에서 박윤국 포천시장님, 최춘식 국회의원님, 손세화 시의장님, 이윤웅, 김은석 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 포천지 노인회장 김수동님, 문화원장 양은태님, 물론 오시진 않았지만 산림조합장 남궁종님, 포천경찰서 강성모 서장님, 포천소방서 조한근 서장님, 물론 오시진 않았습니다. 보훈단체협회 회장 이광호님, 항공회의소 이민영님, 포천시 여성단체 회장 신현숙님, 새마을 지도자협회 이경묵님, 포천에는 여러 단체 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열거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포천불교 사함연합회 회원 스님들, 내빈들을 모시고 제1회 영산제 및 몰골 축제를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몰골이란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포천은 고구려 시대에 마을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을에 대해서는 몰골, 즉 물이 많은 골이라는 뜻의 물골을 음찬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 문화의 중심 요소인 영산제는 부처님의 인도의 영치산에 법화경을 설하던 모습을 재현한 것입니다. 영산제는 하늘과 땅의 영가와 모든 성인의 성인을 맞아들이는 의식에서 시작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을 세계로 표현하는 공성 의례로 마무리됩니다. 이 의례는 또한 정제의식, 차례, 부처와 보살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 참석자들의 진리문에 들도록 하는 법문, 죽은 자가 극락에 들도록 하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부터 한반도 중부지역 고천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도를 위하여 유령제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죽어가고 있고 하루빨리 전 세계에 코로나가 멈추고 안정되어 회복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영산제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하여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포천시장 박윤국 시장님, 또 최춘식 국회의원님, 손세화 시의장님, 이윤웅, 김은웅 도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 포천지 노인회장 김수동님, 문화원장 양윤태님 등 포천시 여성단체 신현숙님, 불교 사함연합회 여러 스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행사를 여법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포천시 불교 사함연합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종교와 지역을 넘어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영산제 및 몰골 연등축제를 정기화함으로써 포천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금당정사 주지
금여 진국 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진국 스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길 삼보하고 행운의 도시 포천에서 제1회 몰골 연등제를 처음으로 개최 봉행함에 있어서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와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포천시는 대한민국 경기도 동북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심장에 해당하는 무한한 잠재력과 힘을 가진 미래의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축복받은 행복도시입니다. 포천 물골 연등 축제의 큰 뜻은 첫째로 포천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대중화합을 이루는 시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애국지사 순국열사 6.25 동란 당시 남북한 민간군경 희생자, 대파병 전사자, 연평해전 희생자, 천안함 폭침 희생자, 각종 화재 사고 희생자, 코로나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한 모든 희생자 등 시방법계 유주무주 애혼고운 일체 명렬히 10명 영가님들에게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선대제를 정성들여 올려드려서 희생된 모든 영가님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대단히 신성하고 성스러운 행사입니다. 다시 말해 영선제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들 간의 소통과 교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포천 시민과 이 나라 모든 국민과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대화합의 축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믿음직하고 건강한 자랑스러운 포천 시민 여러분과 사부대중 여러분, 부처님의 대자 대비 대광명의 품속에서 물골 연등 축제를 개최하는 이 인연공덕으로 포천 시민 모두가 긍정의 바탕을 두고 힘있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포천이 되도록 포천 시민 모두가 마음과 지혜와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시민 대화합을 이루어 포천 발전을 위해 다 함께 협력하고 노력 분발합시다. 포천 시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우리는 하나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자비 광명의 몰골 연등 축제가 원만하게 회향하여 시민 모두가 화합을 이루고 좋은 추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대한 포천 시민과 사부대중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과 부처님의 가오지 성력이 늘 함께 하시고 날로 번영 발전하는 포천시가 되기를 부손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밤낮으로 시간을 가리지 않고 포천시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며 포천시 발전을 위해 가진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이시죠. 포천시의 살림을 알뜰살뜰하게 챙겨 아주 빛이 없는 그런 포천시를 만드신 분이죠. 포천시를 이끌고 있는 박영국
포천 시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시장님은 방송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 포천강에 연등이 이렇게 달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뿌듯하고 또 두근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ASF 그리고 AI 우제역을 비롯해서 파상병이라는 이런 바이러스와 세균과의 전쟁 아닌 전쟁을 치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팠지만은 오늘 4월 초파일을 대신해서 오늘 이렇게 2021년도 포천 물골 영등제가 우리 시민과 함께 오늘 축제의 마당이 된 것을 진심으로 시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이번 보천 불골 영등제를 개최가 된 것은 진심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뜻깊게 생각하고 또 영등제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포천시 불교사업연합회 왕산 큰 스님을 비롯한 함께하신 모든 우리 스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은 불도에 보면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마음의 등불로 밝히고 부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진리를 의지한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는 다시 사바세계를 수행하여서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나가면서 불도의 그 마음을 수행을 잘 이을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등불을 달아서 불을 밝혀서 무명을 깨우치라고 가르친 부처님의 공덕을 기르는 데서 시작한 이 연등제는 불교의 전파와 함께 우리나라에 전해져 있으며 신라시대 때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우리의 유구한 전통문화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서 당당히 인정받아서 2020년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 등재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를 매겨져 있습니다. 이번 연등제를 통해서 우리 15만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파업하고 결속하는 이 축제의 시간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보천천에 숨어온 이 연등이 거리를 밝게 비추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함께 꿈과 소망을 이루고 바로 이 여러분들이 머무르고 있는 이곳은 보천천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보천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대운하 사업의 개념으로 이제 시민들의 신장부의 수변 공원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보천천은 이제 하천이 아닌 바로 포천강으로 새롭게 변화를 하는 르네상스 시대를 개막을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런 시간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우리 시민의 꿈과 소망이 환하게 실현되는 한 해가 진심으로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돕고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의 포텐시가 돼서 경기도의 최고의 도시로 가는 데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2년도 포천 몰골 연동제를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인사에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이제 우리 포천 시민들을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분이시죠.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의장님은 반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입니다. 불기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리는 2022년 포천 몰골 연등제에 여러분과 함께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등제가 단순한 종교 행사를 뛰어넘어서 코로나19 등 각종 어려움으로부터 침체된 경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을 화합하는 뜻깊은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성대한 축제 준비를 위해 애쓰신 포천시 불교사업연합회 왕산스님 회장님을 비롯해서 부회장이신 해련스님과 법정스님, 사무총장님이신 선회사 법은스님, 감사님이신 자공스님과 고문위원이신 명찬스님, 해승스님, 해공스님과 문화위원이신 진공스님, 그 밖에 많은 역할을 해주셨던 불교사업연합회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연등제는 이제 명실공히 종교행사를 뛰어넘어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전통문화 축제로 승화되었습니다. 연등을 공양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덕을 쌓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연등축제가 우리 사회의 화합과 결속을 통해 이 땅의 어둠과 고통을 걷어내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세상을 기원하는 문화축제로서 시민 모두의 축제가 되길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자랑할 수 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켜고 그 등불들이 모여 도전을 밝히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평화롭게 밝혀주시기를 소망해봅니다. 아무쪼록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축제를 포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축하드리고 또 등불 하나가 부처님의 빛이 되고 모든 중생의 빛으로 환하게 회향되며 시민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스님들께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토로하러 가시고 또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 포천 시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다시 올립니다. 오늘 즐거운 날이 되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뿐만 아니라 가평까지 민심을 책임지고 열심히 뛰어주시는 최춘식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의원, 해보셨어요. 다음은 우리 포천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분이시죠. 김수동 대한노인회 포천시 지회장을 단상위로 모셔서 축사를 듣겠습니다.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에서 우리 포천 지역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022년 포천몰월 연등축제에 진심으로 여러분들 모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특히 연동제의 모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축제는 축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이 함께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과 또 포천시 16만 시민을 이끌어가는 박영국 시장님, 모든 단체 기관장님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축하를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주관하시는 불교사암연합회 회장님 왕산스님과 우리 포천시에 사찰이 150여 개 사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스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 포천 이 오늘 축제를 준비해 주시고 고생하신 스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 시민은 날로 발전하는 시민과 더불어 우리 스님이 항상 모든 분들에게 축복과 행복을 축복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스님께 또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포천 시민은 코로나를 극복해서 지금까지 큰 대가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이것도 바로 여러 스님의 기도와 또 여러 기관장님들이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는 덕분에 모든 것을 잘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천시가 좀 더 앞으로 물골 그대로 한탄강의 물질을 따르고 또 왕방산 또 수원산 저쪽으로 북쪽으로 가서 명성산에 모든 길을 받아서 선생님과 함께 우리 포천 시민이 안전하도록 항상 기도와 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 시작이 앞으로 계속 매년 연등제 또 물골 축제가 계속 연이어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대한노인의 포천시의 노인만 해도 3만여 명이 됩니다. 우리 노인들도 역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은총을 받아 항상 건강하게 지내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포천시가 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시민이 함께 노력해서 여기 이북이 갇혀온 지역이지만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노력하는 우리 포천 시민이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가정과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깃들기를 기원을 드리고 150회의 사찰도 역시 우리 중생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기도 편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론종 종정 강몽 혜승 스님의 법어가 있는데 그에 앞서서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청법가는 왕산사 바라밀 합창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이어서 삼문종 종정 강몽 혜승 스님의 법어가 있겠습니다. 사부 대중은 앉은 자리에서 목탁 소리에 맞춰 반배로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탄생하신 지 2566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부처님을 탄생을 부처님의 대자대대의 가르침으로 만 중생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앞으로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기, 우크라이나와 같은 러시아와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으로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이치를 모르고 내 욕심과 탐심과 성냉과 어리석은 삼독심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면서 시간 관계상 5분만 내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연도가 불기 제노하산지 용불수욕신이 생이연성주가며 사방각칠보하신 행주지천지 즉자 사자운이라나 무의미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태어나실 때 신령스러움은 말로다 갖추어 말할 수가 없도다. 하늘새어 비오듯 꽃을 땅에 뿌리고 용은 물을 뿜어 몸을 씻겼도다. 태어나시자 연꽃의 발을 받들어 사방 일곱 발짝을 걷게 하셨으니 두 손으로 하늘 땅 가리키며 곧 사자후를 내리셨느니라. 부처님이 탄생하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복덕을 많이 지셨습니다. 스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과 지역과 종교를 뛰어넘어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의 평안과 행복을 발언하는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사부 대중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문 낭독은 포천시 각 3 신도의 신도 대표 망공 거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망공 홍성추라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끝까지 자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발원문. 거룩한 삼보에 기하오며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발원합니다. 존귀하고 자비하신 부처님, 일체 중생을 지혜와 자비로 이끄시어 코로나 확진한 후 폐차 득병을 기원하고 일선에서 자비행을 펼치는 의료진을 지치게 않게 하옵시며,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나 많은 희생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잊으시고 존엄한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이 평화의 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고통스러운 일상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밝혀주옵소서.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하옵고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이 햇빛과 공기와 물, 흙과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이 청정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소중한 인연들에 감사하며 온 생명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간절히 발언하옵니다. 이제 바른 법 만나 기이하오니 빛과 희망으로 그 모습을 낮추시어 오늘 저희의 발언에 감응하소서. 지혜의 부처님, 저희는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자연이 부처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나만의 이익을 위해 뭇 생명의 생명을 존중하고 위협하고 개인의 편리함에 물들어 저희는 수행과 일상을 삶을 하나이게 하는 데 게을렀으며 불자로서 존경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부족하였습니다. 저희는 보살의 자비심을 베푸는 데 인색하였으며 사회와 역사의 구성원으로 성실하고 친절하게 다가가지 못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으며 저희들은 나 자신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지난날의 허물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깊이 자각하여 참회합니다. 자비의 부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들은 이제 종교적 가르침을 바로 세워 수행정진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이웃과 동체 대비의 정신을 실천하는 나눔 실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포천 물골 연등제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의 연등을 밝혀 세상을 환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복덕과 지혜를 부족하신 부처님, 저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당신의 손을 잡게 하시며 나태와 좌절에 빠져 허덕일 때 당신의 고행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들 발언하옵나니 가슴 속에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져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화롭도록 가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드립니다.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몇 분께서 예, 노란이 되셔가지고 다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조합장 강공님 오셨습니다. 재향군인의 여성회장 김소정님 오셨습니다. 포천 아리랑 보존의 송장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왕산사 바람일 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있겠습니다. 바람일 합창단의 축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바람일 합창단의 축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비의 나눔쌀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포천 간음사 주지지수스님께서 쌀 10kg 100포대를 포천시 불교 사암연합회에 기증하셨습니다. 포천시 불교 사암연합회가 기증받은 쌀을 포천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암연합회 회장 완상스님과 간음사 주지지수스님 그리고 포천시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사암연합회에서 쌀 100포대를 포천시에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념 촬영도 진행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홍손이 있겠습니다. 다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점등식과 축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을 둘러보시면 각가지 연등과 장엄들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점등식을 통해 포천 물골연등제의 화려한 시작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초청 가수들의 흥겨 무대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좋은 물과 공기, 화려한 연등 그리고 즐거운 무대를 즐기시면서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마음을 한껏 달래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불기 2566년 2022 포천 물골 연등제의 화려한 불을 밝힐 점등식이 있겠습니다. 점등식에는 포천 시민을 대표하여 무대로 허명되시는 분은 무대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성스님, 혜공스님, 왕산스님, 보경스님, 진국스님, 도원스님, 그리고 포천시장 박영근님, 포천시의회장 손세아님,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임종원님, 포천시의회의원 박혜욱, 연재창, 조영춘님, 포천시 새마을회장 이영목님, 포천시 새마을지도협회장 조규성님, 포천시 새마을분여회장 이정수님, 포천시 새마을지도자 경기도협의회장 양윤호님, 경기도의회의원 윤영창님, 상공회의소회장 이민영님, 포천문화재단 대표 재가련님, 경기도의회의원 김우성님, 경기도의회원 이원웅님,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 김수동님, 포천예총 김승원님, 보건단체연합회장 이강은님, 포천시 이통장연합회장 최수정님, 포천시 해병전회장 김준호님, 포천시 여성단체회장 김현숙님, 포천시 상위군경회장 고현동님, 포천시 유교 참전자회 임석환님,
보전시 고엽제 전후의 최세승 및 보전시 월남 참전자의 한영성 및 보전시 전물공장 유족의 양영호 님, 보전시 재향군인의 강수영 님, 보전시 민망인의 강경자 님, 보전시 특수임무 운영자의 이광동 및 보전시 독수리역대 진영사업장 유현철 님, 그리고 산림조합장 남군 님, 재향군인의 예상회장 김소정 님, 포천안장보전의 송장희 님, 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강제 이제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다 올라오셨어요. 사회자의 불법성 구해에 따라 점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불법성 한자 한자 외칠 때마다 여러분들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기 2566년 포천 물골 연등제 지금 그 장엄한 모습을 공개합니다. 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 법, 층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포천 물골 연등제 등전시는 5월 8일까지 계속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포천의 깨끗한 자연 환경과 함께 축제의 자리를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